마시고 싶다. 내가 막. 원래 차박이 엄청 더운데 이거 이불만 바꿨다고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너무 좋아요 지금. 무슨 집게를 쓸까요? 오리 부추에 싸서. 아우 저 여기 모기가. 아우 이놈의 새끼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봉입니다. 저 지금 캠핑장을 도착을 했는데 오늘 비 소식 없었거든요. 소나기인 것 같아요. 잠깐 기다려 볼까. 아니 이게 이 날씨 앱에도 지금 뭐야. 아니 아까까진 비 없었거든요. 갑자기 비 생겼어. 벌써부터 모기가 엄청 많아요. 비는 멈췄는데 대신에 습기가 엄청 확 올라오고 있습니다. 텐트 칠게요. 아, 지난번보다 잘 펴져요. 여러분, 오늘은 차박을 할 거예요. 따란! 가장 편한 누잠을 깔고 잘 예정입니다. 여름용 방수 커버가 나왔어요. 사실 누잠이 폭신폭신하고 좋긴 한데 습도가 많은 여름에 사용하기에는 조금 찝찝했잖아요. 그래서 누잠에서 방수 커버를 이번에 출시했습니다. 제가 아이보리 컬러도 사용 중인데 그거는 집에서 쓰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밖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기존에 또 쓰던 거 이거 네이비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요거 사용해 볼게요. 이거는 제 거가 슈퍼 싱글 사이즈여 가지고 그거랑 똑같은 사이즈로 블루 컬러로 선택을 했어요.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스트라이프 무늬입니다. 이거 한번 씌워볼게요. 뭐 이불 커버 씌우는 거랑은 똑같죠 여러분. 이거 그냥 모서리에 맞춰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답답한 그 소재를 사용한 게 아니라 방수 소재를 사용했어요. 이게 완전히 비닐 같은 소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바람이 되게 잘 통한대요. 안에 있는 이불이나 이런 게 좀 그 기온차로 막 습해져가지고 관리가 안 될 때도 많은데 얘는 되게 숨쉬는 원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고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소풍기. 제가 집에서 씌울까 하다가 그냥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 보여주면서 씌우려고 가지고 왔어요. 방수 패드 자체도 그런 방지랑 이 밴드가 있고요. 이게 쿨링 원단이라서 자면서 덥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다 했다. 완전 세이블 같아졌네. 너무 좋은데?
차가 한 대 왔다 갔는데 피칭은 안 하시네요. 저는 오늘 이거 니모 헬리오 샤워기인가? 이거 가져왔거든요. 여기는 계곡이 아니니까 여기를 제가 한번 예약을 했다가 미뤄가지고 오늘 온 거여서 계곡 캠핑장은 가지 못하였지만 이 샤워기라면 얼마든지 그런 느낌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제가 물을 가득 채워 올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물을 담아 왔고요. 이거를 오, 빵빵해졌다. 발 시원해. 와, 아, 시원하다. 와, 여러분 여기 위로 물 했더니 엄청 시원해요. 아, 시원하다. 다 녹았나? 얼음 소리가 하나도 안 나네. 다 녹았나 봐. 아이고야. 근데 물놀이 한 것처럼 여기 정수리에다가 물을 했더니 진짜 시원하네요. 콩물 가지고 왔거든요. 이것 좀 한잔 해야겠다. 아우, 고소와. 그러면 꺼낸 김에 콩국수를. 아니, 근데 제가 요즘 완전 이 두부면에 빠져 있거든요. 제가 두부면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예전에 한참 먹었을 때 너무 맛없어가지고 아, 이거 무슨 맛이야 이랬는데 요즘 다시 먹었는데 이거에 완전 빠진 거예요, 저. 진짜 맛있어요. 지금 두부면, 콩국수, 콩국수, 콩두부면? 콩물두부면? 그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고추에 된장 찍어가지고 얌! 이렇게 먹으면 아주 간단한 별미주. 근데 내가 오이랑을, 아, 저 있구나. 여기에 두부면 덜어 왔거든요. 콩물 부을게요. 그리고 이거는 저염 된장이에요. 집에서 덜어 가지고 왔고, 약간 아까 짭조름해가지고 소금 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오이고추에다가 된장 먹을 거라 소금은 안 넣고 이대로 먹겠습니다. 두부면은 제가 좋아하는 그 국수에 호로록 하는 식감이 아니기는 한데 몸에 좋다니까 먹습니다. 이건 청양고추. 전 청양을 먹겠어요. 아, 매워.
여름에 시원한 콩물은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 들기름 막국수 하듯이 집에서 종종 해 먹는데 굿굿. 일 끝나고 먹는 콩국수 맛은 진짜 최고네요. 이런 친구가 안 돼. 여기는 캠핑장에 그늘이 많아가지고 앉아만 있으면 시원한 것 같아요. 바람만 좀 불어주면. 제가 설치할 때가 비 내리고 막 해가 뜨는 직후여서 습기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모기들은 아주 그냥, 나 모기향 없는 것 같은데. 좋다. 씻고 왔어요. 더워. 더위를 참지 못하고 저녁에 씻으려고 했는데 그냥 씻고 왔습니다. 벌레랑 모기 때문에 캠핑장에서는 짧은 바지 잘 안 입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바지가 가방에 있네. 제가 동생네 갔었을 때 입었던 바지라 그대로 그 옷가방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더우니까 자꾸 목만 말라요. 시원하다. 모기가 진짜 너무 많아서 다행히 긴 바지 있더라고요. 살색처럼 보이지만 긴 바지입니다. 바지 갈아입었어요. 오, 진짜 심하다. 엄청 많이 물렸어요. 이거 필요 없나 봐. 되게 많이 물렸는데. 저는 더 어두워지기 전에 좀 먹고 맥주 한잔 마시고 일찍 자려고요. 귀엽죠? 맥주 작은 거 하나랑 일단 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나라는 모기가 진짜 너무 많잖아요, 여름에. 그래서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여름 캠핑이 더위도 있지만 아, 모기도 너무 힘들어. 지금 여기 막 두 개 물어가지고 막 부풀어 오르고 있어요. 다리도 장난 아닐 텐데. 무슨 집게를 쓸까요? 이거 쓸까, 이거? 좀 튼튼해 보이는 거 더. 스탱. 이거 이쁘죠? 이거 막 깔별로 샀는데. 에어리 되는 동안. 호호호. 제일 좋아하는 소리.
아, 맛있다. 여기다 제가 부추랑 양파 담아왔거든요. 너무 작네. 네, 팬이 너무 작네. 이쪽에다가도 부추를 계속 그 검은 모기 하나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걔가 저를 문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다리도 지금 물려가지고 점점 불어오르고 있어. 올라. 양말 신어야 될 것 같아요. 간지럽다. 모기가. 호랑이 연고 차에서 꺼내오고 그 다음에 양말도 신고 그러고 올게요. 작년에는 캠핑 에어컨을 안 사고 그냥 버텼거든요. 근데 올해도 살 마음은 없는데 네, 진짜 덥긴 한 것 같아요. 날이 제가 씻고 나서 바로 긴 바지하고 양말을 신었어야 될 것 됐어요. 안 했더니 아주 모기 테러 당했네. 오리 부추에 싸서 오리는 무쌈이 필수인 것 같아요. 진짜 간단한데 영양도 있고 맛도 있고. 짠. 아, 여러분 더우니까 맥주가 진짜 꿀맛이네요. 한 캔 더 있지요. 20cm 거든요 근데 제가 평소에 22에서 24cm 짜리를 주로 썼고 그것도 조금 큰 느낌이 있어서 이번에 20cm 짜리 작은 걸 가져왔는데 이건 또 너무 작네.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 근데 스테이크 하나 아니면 계란 후라이 하는 것 정도는 이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야채구이 이런 것도. 아, 저 여기 모기가. 아, 이놈의 새끼들. 확실히 이게 크레모아나 다른 애들보단 크니까 시원하긴 합니다. 아우 근질어. 아우 정말. 어? Hello? Hello? 아니에요, 캠핑장이에요. 더 뒤질 것 같아요. 아, 미쳐버리겠네요, 이거 진짜. 여러분, 통화하느라고 시간이 좀 지났어요. 해가 저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다 먹었는데요. 과자랑 맥주 하나 들고 가가지고 차에서 우리 맥주 마셔요. 여러분 지금 안쪽에다가 아까 그 신일 선풍기 큰 거 가지고 왔거든요. 시원한데 소음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이 습도가 진짜 높은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덥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정도로 덥진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선풍기 소음이 조금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걸 안 틀면 제가 더워서. 아, 제가 좋아하는 두부 과자. 좀 짭조름한 쓰면서 맛있어요. 여름에는 뭔가 굽는 그런 요리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지금 이 원단 있는데, 이게 몸에 달라붙는 것도 전혀 없고, 너무 촉감도 부들부들한데, 이게 냉감 소재거든요? 시원해요. 닿는 부분들이 다. 원래 차박이 엄청 더운데 이거 이불만 바꿨다고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너무 좋아요, 지금. 이거를 약간 베개 대신 베면은 높이가 괜찮아요. 잘 때는 베개를 베고 뭐 보면서 있을 때 또 잠깐 누워있기에 높이 좋아. 샤워를 한 번 더 하고 왔어요. 더워가지고 끈적임을 잘 수 없습니다. 근데 막 약간 땀을 엄청 흘리진 않았는데 그래도 살짝 끈적이는 것 같아서. 근데 저 이렇게 끈적이는 거 되게 신경 쓰여 하거든요. 특히 이렇게 잠자리에서. 그래서 깨끗이 씻고 왔고 가요. 다시 남은 맥주를 먹겠어요. 아까 지인한테 전화 왔는데 막 얘기하다가, 야, 오랜만에 보자고, 근데, 막 그런 얘기 하다가, 나 에어컨 있는 데서 맥주 마시고 싶다. 내가 막, 에어컨 있는 데서 치킨하고 생맥 먹고 싶어. 막 이랬잖아요. 진짜 이렇게 더워도 저는 밖에 나와서 이렇게 있는 게 재밌긴 하거든요. 근데, 와, 습도가 높은 거는 좀 사람을 쉽게 지치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장마 끝물이랑 비가, 오지는 않는데 굉장히 날은 습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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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기가 대박입니다. 계곡 캠핑 아니면 여름 캠핑 좀 다니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 그런 날씨였어요. 오늘 막 해가 쨍하게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만약에 그늘이 없는 곳이었다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웰리스 캠핑장은 그늘은 되게 좋아요. 근데 그늘에도 전체적으로 막 후끈후끈한 찜통이면 그늘도 소용없긴 소용없어요. 제가 요즘에 드라마 세 개를 보는데 왜 오수재인가, 화돈, 그리고 미남당. 오늘 미남당 하는 날입니다. 미남당이 TVN인 줄 알았는데 KBS2예요. 실시간으로 못 봐요. 끝나고 나서 넷플릭스로 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 선풍기 충전기도 찾고 저거 문을 열어놨거든요, 쉘터. 그래서 그것도 닫고 그러고 오겠습니다. 후라시를 켜고. 나 좀 잘하는데? KBS2
온에어로 볼 수 있더만요. 그래서 9시 50분까지 기다렸다가 미남당 보고 잘 거예요. 아 그리고 시원한 물도 가져와야 됩니다. 할 게 많네. 다녀올게요. 늘 새로운 것을 만지면 바로바로 시원해요. 그래서 너무 좋아. 이렇게 자다가 아 이렇게 하면 여기가 너무 시원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너무 시원해요. 저도 그럼 이만 자볼게요. 아 역시 차 안은 아늑해. 그리고 밤 되니까 덥지도 않아요. 선풍기 이거 한 대만 틀고 트렁크는 닫았습니다. 창문은 열려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에 너무 잘 잤거든요. 선풍기도 새벽에는 끄고 잤어요. 아침에 화장실을 다녀오니까 와 습기가 또 확 올라와요. 대단한 날씨입니다. 근데 다음 주까지 계속 이러는 것 같던데. 저는 어제 너무 잘 잤어요. 트렁크 닫고 자니까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습기가 덜 들어오니까. 그리고 선풍기 틀고 작년에 제가 여름차 박혔을 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약간 이거 쿨링 커버 믿고 차에서 잤는데 진짜 시원하게 잘 잤습니다. 이거 커버만 벗겨가지고 세탁하면 되니까 여름철에 사용하기가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차박은 내부 이 정리가 너무 간편하지 않아요? 끝났어. 빗방울이 또 떨어지거든요. 저는 이 쉘터를 접고 비 맞는 거 싫어. 그리고 나서 작은 타프를 치든 밥을 먹는 건 생각해 보겠습니다. 텐트 다 접었는데 비 안 와요. 저 앞에서 엄청 해가 뜨겁게 뛰고 있어. 날씨가 진짜 오락가락이라 여름 캠핑 고통하이요. 물놀이를 할 수 있으면 엄청 즐거울 것 같고 또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면 즐거워서 더운 데로 그냥 재밌잖아요. 캠핑 안 다니면 집에서 막걸리 마시면서 영상 올릴까요 여러분? 에어컨 밑에서 시원하게? 근데 그래도 캠핑은 나갈 것 같아요. 촬영은 안 해도 재밌어. 이게 여러분 이게 쉽게 지치니까 촬영하기가 더 힘드네요. 밥 해왔거든요.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데펴왔었어요. 여러분은 낫도 좋아하시나요?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낫도는 아직까지도 익숙해지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그래요. 시도해봤다가 아 도대체 그거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안 먹어. 오이 고추 하나 넣어주고 오이도 좀 넣어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계란 후라이 넣어서 먹으면 끝입니다. 계란 후라이를 할까요?
아, 뒤집개를 안 가져와가지고 망했어요. 여기 들기름이거든요. 요거를 낫또에 있던 간장. 이게 되게 건강식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지? 약간 개밥 같거든요? 근데 그냥 건강한 맛있는 맛이에요. 요즘 집에서 하루에 한 끼는 꼭 이렇게 먹는 것 같아. 밥을 먹을 때면. 이게 원래 양파도 이렇게 좀 들어가야 되는데. 아침이 어제 저녁보다 더 걸어, 그죠? 지금 거의 철수 다 해서 힘을 더 이상 쓸 일은 없고 그냥 오리 안 구웠으면 너무나 섭섭할 뻔했어요. 디디 미니의 이거 백세 밥상이었나?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 있어요. 아무튼 요즘 밥은 그분이 해줬던 그런 레시피대로 좀 챙겨 먹고 있어요, 집에서. 건강한 맛. 근데 심지어 맛있어. 저 지금 막 다이어트 하는 건 아닌데 요즘 좀 다시 또 건강에 막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거 찾아봤었나? 또 그렇게 별로 안 더운데 지금 선풍기 틀고 그러고 있으니까. 물론 콧등에 땀은 납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천천히 먹어볼게요. 제가 카메라 키면 좀 빨리 먹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카메라 끄고 천천히 많이 씻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죄송해요. 제가 캠핑 영상 찍는데 덥고 습해가지고 제가 너무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촬영이랑 이런 것도 좀 많이 놔버린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시원한 곳으로 가서 시원하게 캠핑을 보내는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더위 사람 잡습니다. 여름 캠핑 조심하세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